안녕하세요. 20살 최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황창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7살 최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19살 허윤재입니다. 시흥에 사는 40대 남성 최종환입니다. 시흥에서 사는 이승신입니다. 오늘은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OX 가보겠습니다. 입고 싶은 옷 입은 거고 너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책임 전가인 거 옷차림은 자기 자유니까 다음 OX 오야 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 왜요? 아이고 신고를 안 하는 게 안 할 수도 있나요? 안 되지 않나요? 누구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고를 해야죠. 그 더 큰 상처와 폭력을 당하지 않게 해주려면 빠른 시일 내에 목격자가 신고를 하는 게 더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OX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희롱이 아니다가 맞다. 아니다. 성희롱이다. 성희롱이다? 성희롱이다 X 이거는 네 뭐 할 말이 있나요? 당연히 성희롱입니다 딱히 성별에 상관없이 성적 농담을 하면 치심이 될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불쾌감이 남성도 분명히 느낄 거고 직급과 이런 것이 상관없이 당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면 그게 성희롱이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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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 맞다. 아닌 것이 아니다. 휴. 받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단톡방에 이런 동의 없이 이렇게 보내는 건 성희롱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 출근하자마자 부장님이 수진 씨에게 하는 말이 수진 씨,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네. 길동 씨가 담배 피우니까 어제 길동 씨랑 잤나 봐? 수진 씨는 길동 씨와 친하지도 않고 담배 냄새로 직장 강사가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이 싫었다. 사연을 적으면서 아시겠지만은 성희롱이고요. 부장 아니라 뭐래도 굉장히 불쾌하고 만약에 회사가 이런 곳이라면 힘들 것 같아요. 뭐 친한 사이도 아닌 친한 사이여도 안 되지만 불편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추측을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회사는 필수로 성희롱이 뭔지 성인지가 뭔지 성폭행이 뭔지 교육을 필수 20시간만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일단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것도 잠자리에 대해서 직장 상사가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면서 잠자리 여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다음 사연 좀 볼게요. 제 여동생이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의 직접적인 고과 및 인사평가를 하는 직장 상사가 단둘이 술을 마시자 권하고 술자리가 끝난 후 근처 숙소 잡았는데 같이 자고 가자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안 알렸을 때 계약 기간 동안 불이익 취준의 문제보다 더 심해지고 앞으로의 생활이 엄청 힘들어질 것 같아요. 또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더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저였어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계약직이라서 불안한 마음 계시겠지만 회사에 당연히 알려야 되고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넘어가서 동생이 진짜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알린 다음에 이에 따른 징계나 기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한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길동 대리가 동료를 웃기려고 농담을 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큰 회사에서 기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 갑분싸. 아, 워크숍이라는 거에 남성, 여성 모두가 가는 것이고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농담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는 힘드네요. 굳이 이렇게 웃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얼굴이 좀 화끈화끈한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뒤에 분위기 수습은 누가 해야 될지
같이 얘기하는 동료들도 미묘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직원이 들었을 때도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오늘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행동이 아니더라도 뉘앙스만으로도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자신의 행동에 신중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회사 사연들? 이런 게 진짜 있었던 사연이라는 거 들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생각 한 번 더 하고 회사의 생활에서든 학교 생활에서든 어른이 얘기하시는 거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거나 이러지는 않고 내가 내 생각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희롱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위의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